중학교 진로 진학 수업 도중 여성이 돈을 받고 손님과 잠을 자는 일본의 신종 직업을 소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교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해 1학년 진로 진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여성이 손님 옆에서 잠을 자고 돈을 받는 모습을 미래 신종 직업으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유행한 이 직업은 여성이 일정 금액을 받고 고객 옆에서 잠을 자고 접촉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본 영상에서도 1시간 이용 금액과 800에 등 신체 접촉 금액 등이 그대로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미래의 신종 직업으로 소개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학부모들도 학교 측에 중학교 1학년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수업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을 만들었지만 실수로 인해 수업에서 전체 영상이 실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영상 교육에 앞서 반드시 내용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 교원들에게는 성인지 감수성 연수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영상을 접한 아이들 가운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중학교와 대전교육청 측의 해명에도 논란과 비난 여론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은 참 요상한 나라야. 저런 게 직업이라니? 교사가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올렸나 보네. 왜? 교사가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중학교 1학년에게 저런 걸 가르쳐? 제정신? 내가 학부모였으면 벌써 다 뒤집어졌다. 지혜롭지 못한 선생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나쁜 걸 보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진로 수업에 돈 받고 손님과 잠을 자는 일본의 신종 직업을 소개해 논란이 된 중학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